절대로 이렇게 타지 마세요. 굿데이 유튜브 맛병입니다. 내가 도로에 나가서 달리다 보면 이런 걸 쉽게 접하는데요.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은 상태에서 타고 다닐까?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브레이크가 항상 잡혀 있으니까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브레이크를 항상 살짝이라도 잡아놓고 타는 방식은 결코 좋을 게 없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죠.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응을 하겠다고 브레이크를 잡고 타는 것 자체가 자기의 신체적인 돌발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이크를 타면 안 돼요. 차를 타야 돼. 차는 바이크보다 덜 하니까요.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에서 돌발 상황에 좀 많이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보다 더요. 실수 한 번에 넘어지고 다치니까. 브레이크가 항상 잡은 상태에서 탄다면은, 뭐, 첫째로는 브레이크가 지속적으로 마찰이 진행이 되면서 빠른 소모품의 마모와, 그리고 브레이크 쪽에 장착된 아니면 주입되어 있는 플루이드, 패드, 디스크, 뭐, 브레이크 호스, 이런 것들의 빠른 변형과 마모를 초래하게 됩니다. 과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특히나 디스크, 주철이나 철제로 되어 있는 이런 디스크들은 과열에 좀 취약합니다. 지속적으로 고온 고열에 노출되다 보면은 브레이크 디스크가 열처리 되는 당금질 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열처리가 진행이 되면은 표면 자체가 굉장히 매끄러워집니다. 맨질맨질해.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마찰력이 줄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처음에 새 걸로 브레이크의 디스크나 패드가 새 거인 상태에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 것과,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타서 브레이크의 과열 상태로 유지하면서 타온 것과는 마모도도 차이가 나겠지만, 그 디스크의 특성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제동력, 강한 제동력이 필요할 때 제동이 되지 않고 제동거리가 굉장히 길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과열이 진행된 경우 패드와 디스크 자체에 열이 엄청 진행된 경우에는 페이드 현상이라고 해서 과열로 인해서 마찰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천천히 냉각을 시켜주면은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이게 한번 페이드가 왔는 브레이크 쪽은 원래 제 성능으로 회복되지는 못해요. 브레이크의 성능이 한 20-30% 줄어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단순히 저속 운행이나 이런 쪽으로만 타신다면은 큰 위화감이라던가 뭐 이런 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급박한 경우에 아 브레이크가 조금 밀려서 박았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드 현상은 과열 때문에 브레이크의 디스크의 과열과 변형으로 인해서 발생되죠. 그뿐만 아니라 베이퍼락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에 보통 많이들 발생하는 현상인데, 브레이크 플루이드, 브레이크 액을 관리를 안 했을 때에도 이런 모터사이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이퍼락 현상이 무엇이냐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을 발생하면, 우리가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여기에서 발생된 유압 힘이 브레이크 호스를 따라서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전달되는 매체가 브레이크 플루이드, 브레이크 액입니다. 브레이크 액이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잡아는 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거품이, 그러니까 수분이라던가 변형으로 인해서 이게 브레이크 액이 중간에서 끓어버리거나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액을 직접 교환해 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어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브레이크 레버를 잡더라도, 심지어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은 힘없이 쑥쑥 들어갑니다. 그냥 그런 상태가 되죠. 물론 아직까지 바이크에서는 드문 현상이에요. 거의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만큼 브레이크에 엄청난 열 부하를 지속적으로 주는 상황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자동차만큼 무거운 것도 아니고 짧게 들어갔다가 나와버리니까 생각보다는 좀 이미지들이 누적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 연출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플루이드 액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이유는 브레이크 액의 변형, 변성으로 인해서 베이퍼락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브레이크 액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 모터사이클에서는 페이드 현상이 가장 빈번하고 많이 노출됩니다. 본인 오토바이로 테스트를 해보시지는 않겠지만, 브레이크를 지속적으로 잡으면서 브레이크 쪽에서 패드 탄내가 올라올 때까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타보세요. 브레이크를 그때 열을 엄청 먹은 상태로 탔을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브레이크가 하나도 안 잡힙니다. 주로 이런 스타일,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주행을 하는 스타일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아니면 초보분들한테 쉽게 일어나죠. 막 브레이크는 질질 끌지 말고 필요할 때만 짧게
잠깐 잠깐 사용해주고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브레이크에 부하를 줬는 경우에 특히 고백이랑 오토바이들 공도에서는 보통 그럴 일이 잘 없지만 서킷 주행 같은 경우에는 잦은 브레이크, 풀 브레이크로 인해서 디스크에 굉장히 큰 열이 축적이 되고요. 그 열로 인해서 페이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페이드 현상은 한번 열을 크게 먹었던 디스크와 패드인 경우에는 그 페이드 현상이 발생되는 그 한계 온도가 더 낮아져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가능하면은 과열시키면은 좋지 않습니다. 제 성능을 못 내기 때문에 추후에라든가 내가 또 이런 이 정도의 과격한 브레이크에 부하를 많이 주는 그런 주행을 많이 하신다면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는 무조건 교체해 주셔야 되고 브레이크 플루이드 또한 변형이 왔을 것이니까 플루이드도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